예, 박청룡 뒤에 13이네요. 네. 근데 스피킹을 왜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어? 스피킹, 내가 전번에도 얘기 안 했어? 너는 무조건 하고 에이. 가. 어? 집에서 안 돼요? 아니면 방법을 몰라요? 대답을 해보세요. 방법을 모릅니까? 아니요. 아, 방법은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집에서 뭐가 잘안 돼요? 응? 생략 적혀있길래. 뭐라고? 생략 적혀있길래. 어? 뭐라고? 생략이라고 적혀있길래 안 해도 된줄 알았죠. 하라고 하잖아요, 내가. 계속해서. 에. 나뭐 배웠습니까? 뭐 배웠어요? 어떤 물건이 몇 개인지 묻고 답하는 말? 몇 개인지 묻고 답해요? 네. 그럼 뭐 다섯 개다, 여섯 개다, 뭐한 아니요? 개다 이런 얘기 나와요? 아니요? 그냥 뭔지 묻고 답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오케이.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야? 어? What are These. these야?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오케이. 그래서 what의 뜻은? What이요? 무엇이요? 얘는 뭐? 비동사. 비동사. or. 오케이. 뜻은 뭐가 있어요? 있다. 이다. 는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지금 묻는 문장이니까 뜻은 이니가 됐거나 또는 있니로 바꿨을 거고요. 네. 디즈의 뜻은 이것들. 어디에 있는 몇 개? 가까이에 있는 한 개. 아, 가까이 있는 아, 한 개. 가까이 있는 여러 오케이. 개. 그럼 가까이 있는 거한 개는 배운 거 같은데? 가까이 있는 거한 개는 우리말로는 뭐라 그래요? 이거는 그냥 디스. 가까이 있는 거한 개는 이것이라 그러죠. 네. 영어로 뭐예요? 디스. This죠. 네. This는 한 개니까 암만 길어봤자 뭐예요? 이. It이죠. These는 여러 개니까 암만 길어봤자 뭐예요? 디즈는 여러 개인데 암만 길어봤자 뭐예요? 남자 한 명, 남자 한 명, he, 여자 한 명, she,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하나, it, 나, I, 우리, and we, we. 우리 모르는구나. 너, 너희들. 너희들 몰라요? You. you. 그 다음에 여러 명, 여러 개. 여러 명, 여러 개. 그것들. 디지 아니 맞나? 그것들. 그들, 그것들이 영어로 뭐예요? 그들, 그것들이 영어로 뭐고 또 답답한 모드 시작했다. 그들, 그것들 뭐예요? 이거 몰라요, 이거? They 몰라요, they? 그들, 그것들. 디즈는 암만 길어봤자 여러 개니까 뭐겠어?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am이야, is야, are야. 어려. 그래서 여기에 are 있고 네. 이것들이 무엇인지 묻는 표현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네요. 네. 자, 그럼 이건 비교하겠습니다. 이미 했던 거네, 이거. 이건 뭐니? 이건 뭐죠, 이거? 이건 뭐예요? What is this? 그렇지. What is this? This는 뜻이 이것이고, 어디에 있는 몇 개? 가까이에 있는 한 개. 암만 길어봤자, It.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 Is.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는? What is this? 그 다음에 이것도 배웠지.
저것은 무엇인가요?도 배웠지. 이건 뭐지? 이거 뭐니? 저거 뭐야? 이거 뭐야? What is this? 저거 뭐야? What is it? 이거 안 배웠어요, 영어로. 아, 배웠는데 저거 뭐지? 뭐예요, 이거? That. 그래서 저거 뭐니? What is that? What is that? 대세 뜻은 뭐고? 대세 뜻이요, 저것이요. 반만 길어봤자 이씨, 아, 이 맞구나. 멀리 있는 한계 아니야 이거? 네. 가까이 있는 거 한계 아니야? 네. 그냥 느낌이 가까이 있는 느낌이고 멀리 있는 느낌이 다르고 둘의 공통점은 한계다. 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뭐니? What is this? 저거 뭐니? What is that? 근데 가까이에 여러 개가 있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것들은 뭐니? 할 때는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these는 안만 길어봤자 they they랑 같이 쓰는 비동사 or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 저것이 무엇인지 할 때는 전부 다 is를 쓰지만 네 이것들이 뭔지 할 때는 are 써야 되겠네. 네. 네, 오늘 아무래도 오늘 배울 건 저것들은 무엇이니 배울 것 같지 않냐? 뭔가 느낌이 안 좋네.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these를 안만 길어봤자 해서 대답하겠네요. 네. 그래서 They are bats. They are bats. They are bats. They are bats. 그래서 bats의 뜻은 방망이들. 방망이들. 무슨 씨야? 하다 씨야, 어떤 씨야, 이름 씨야, 어찌 씨야? 이름 씨. 그렇죠, 이름 씨죠. 이름 씨의 특징,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이름 씨는? 누가, 누구, 무엇?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이름 씨. 또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이름 씨. 누구냐고 물어보면 이름 가르쳐 주겠네. 네. 사람 이름 가르쳐 주겠네, 이름. 네. 무엇인지 물어보면 물건의 이름을 가르쳐 주겠네.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다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What? What? Is? 아, is야, 갑자기. Are.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이게 these로 보이나 봐? 아니요. 그래서 그것들은 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네. 얘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얘는 이니. 그래서 그것들은 무엇이니 하고 싶으면 그것들은 무엇이니요? 그것들은 무엇이니 하면 그것들은 무엇이니 라고 묻고 싶은 영어로 What are they? 하면 되겠네. 이거 다 써놨네. 그것들 뭐니? What are they? What are they? 근데 그것들이 가까이에 있으니까 그것들이 가까이에 있으니까 뭐 대신에 지금 뭐 쓴 거야? This. 뭐 대신에 뭐 쓴 거야? 뭐 대신에 뭘 쓴 거야? They. They. 그것들이란 뜻의 they 대신에 가까이 있으니까 이거 물어볼 때 이것들은 뭐니라고 물어봤지? 네. 그래서 뭐 대신에 뭘 쓴 거냐고요? This. 뭐 대신에 뭘 쓴 거냐고요? 데이 대신에 데이 대신에 그래서 이것들은 뭐니? What are these? These나 데이나 똑같다고요. 다만 공통 these하고 데이의 공통점은 뭐야? These하고 여럿이라는 거. 네. 근데 데이를 안 쓰고 these를 쓴 이유는 자기가 이름이 궁금한 물건이 어디에 있는데, 어디에 있으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멀리 있으니까. 가까이. 가까이 있으니까, they 대신에 뭘 쓴 거야? these. these는 무슨 뜻이고, they는 무슨 뜻인데? they는 멀리 있는 하나. 아, 아니, 멀리. they는 멀리 있고, 개. 가까이 있고, 이런 뜻 없어요. 여러 개? 그냥 여러 개라고요. 네. 여러 명의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의 물건일 수도 있고. 네.
데이하고 디즈의 공통점이 뭐냐고요? 여러 개. 데이하고 디즈의 공통점이 뭐냐고요? 여러 개요. 여러 개라는 점. 네. 다른 점은 뭐예요? 다른 점이요? 디즈는 여러 개의 물건이 어디 있는 느낌이다. 가까이에 있는. 가까이 있는 느낌이다. 오늘 배우게 될 녀석은 이것들입니다. 저것들. 저것들은 데... 도즈의 도즈. 도즈. 저것은 뭐였어, 저거? 데드. 아니, 데드. 멀리 있는 한 개는 데드. 멀리 있는 여러 개는 도즈. 가까이 있는 한 개는 디스. 가까이 있는 여러 개는 도즈. 디즈. 아니, 디즈. 디즈? 그래서 디스하고 데스의 공통점은 한 개니까 it. 물론 사람이라면 he일 수도 있고 she일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대표적으로 it일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these하고 those는 다른 점은 가까이 있는 거, 얘는 멀리 있는 거, 같은 점은 둘 다 여러 개. 그래서 얘들은 앞만 길어봤자 they. they라고요. 네. 오케이. 여기에 보면 that이 방망이죠. 네. 근데 S 붙여서 방망이 들 들이 됐죠. 네. 아까 전에 애초에 물어볼 때 뭐라고 물어봤었어? What are these? 네, 가까이 있는 물건이 여러 개 있다고 얘기했죠. 네. 그럼 방망이도 여러 개라고 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돼요. 안 되겠죠. 이건 무슨 뜻이야? 하나의 방망이라 뜻이죠. 아, 여러 개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으면서 갑자기 하나라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됩니다. 계속해서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네, 가까이 있는 물건 한 개가 무엇인지 물어볼 때 뭐라고요? What are these? 아, 이거 틀렸게. 와, 비동사가 틀렸어요. 고쳐서 읽어. What is this? Where are가 아니고 is가 와야 돼? 안만 길어봤자 is. is랑 같이 쓰는 거 is. 이게 이게 멀리 있는 거 한 개가 궁금하면 뭐라고 그러지? 저거 뭐니 하겠네. 네. 저것은 무엇이니 뭐였어? That. 저것은 무엇이니 문장으로 말해달라고요. 저것은 뭐 하하 거리지 말고. That? What is that? 이렇게 물었을 때 만약에 저것이 방망이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 저거 뭐지? 그랬더니 그것은 방망이야. It is a bat. This, that은 안만 길어봤자 it. 어차피 방망이가 몇 개라 해야 돼. 지금 한 that 없고 있었으니까 한 개야 해야 되겠지. 네. 오케이. 그랬더니 이번에는 안만 길어봤자 these를 안만 길어봤자 했더니 뭐예요? They are tops. They are tops가 됐죠. They are tops. They는 뭐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거야? They는 이것, 이것, 들, 디즈, 디즈. 팽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 그래서 이것들은 무엇이니가 뭐였어? 이것들은 뭐니? What are these? These 안만 길어봤자 they 했고 묻지 않는 느낌의 위치 are they 하면 묻는 느낌이지만 they are 했고요. What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tops인데 얘들 전부 다 여러 개니까 여기도 반드시 여러 개 여러 개라고 티를 내줘야 되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What is this? What?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These 한번 길어봤죠. 그래서 대답이 They are robots. They are robots. They are robots. Okay. 그래서 쓰기 시험 해주시고요. 너 스피킹 하라 했어 분명히.